자, 챕터 42, Git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Git을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먼저 설치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윈도우 키를 여러분이 누르시고,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CMD 하시면은 요게 나옵니다. 네, 엔터 하셔도 됩니다. 엔터 하시면은, 네, 커맨드 창이 뜨는데, 여기서 Git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설치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혹시나 여러분이 Git을 깔았는데 너무 옛날에 깔았다 하시면은 Git 띄우고 Git 업데이트, 아 죄송합니다, 업데이트 Git for Windows라고 하시면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Git이 최신 버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Git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은 여기서 Y 엔터를 누르시면은 다운로드가 받고 설치가 이어지는데요.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t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Git은 이제 앞으로 GitHub를 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협업이라던가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뭐 프로젝트 관리할 때 필수적인 툴이니까 꼭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